자, 그러면요. 오늘 내가 이 주제를 기획을 했던 이유. 오늘 내가 이 주제를 기획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요. 스토킹이랑 사이버 불링. 좀 피해를 몇 가지 입었어요. 지금도 내가 어떤 그 플랫폼에 인터넷 게시판에서 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로 나는 이거 7년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요. 특히 2014년과 2015년에 걸쳐서 일부 소수의 정치질로 인해서 그 불링이 발생했고, 그 이후에 다른 피해자가 나를 가해자로 오인하고 찾아온 적도 있어요. 그리고 그 스토킹의 경우는 2019년까지 있었고, 사이버 불링은 사실 지금도 있어요. 그 특정 사이트에서 가끔 막내 이야기를 막그안 좋은 이슈로 올리면서 그거를 누군가 내 SNS로 또 제보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. 제보해주는 분들한테는 고마워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질로 내가 매장이 됐어요. 그 정치질로 인해서 내가 매장을 당했고, 그 대인 관계에서 있었던 일하고 이게 코로나 블루가 겹치면서 지금 그 후유증이 7년째 이어지고 있어요. 사실 스토킹 문제는 코로나 오기 전에 좀 사그라들긴 했는데, 이제 사이버 불링 이런 게그 다른 컨텐츠 쪽에서 또 생기면서, 하필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.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나는 지금까지 이게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요. 나 지금도 이것 때문에 아파요. 이것 때문에 아프고, 그 후유증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지금까지 못 열어요. 왜냐면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좀그 강사들끼리 인맥이 또 있잖아. 그래서 그 정치질을 했던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인맥이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는 그 흔히 말하는 그 강사계에서 이미 매장이 된 사람이에요. 강사계에서 이미 매장된 사람이고, 다른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도 암묵적으로 그런 소식들을 알았으니까 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. 나에 대한 인식이 좀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만나고 있어요. 지금까지도 못 만나고 있고, 그런 강의도 못 하고 있고, 사실 출판도 그때쯤에 내가 원래 출판을 하려고 했어요.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한 이런 그 정치질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어느 출판사에서는 편집장께서 승훈 씨 출판 안 하세요?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, 그 이후 내가 정치질로 매장이 되면서 그런 온라인 활동 이런 거를 자취를 감추게 됐고, 하다 보니 그 피해를 입어서, 사실 내가 이제 그 유튜브랑 이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하면서 SNS에다가 막 열심히 홍보를 못했어요. 방송 초기에 홍보를 못했던 이유 당연히 있죠. 그이 홍보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죠. 서로 그 연결이 돼 있으니까. 그래서 그 SNS로 나를 스토킹했던 사람들이 방송 초기 때내 방송을 계속 괴롭혔어요. 그것 때문에 내 방송을 시청자들이 계속 그렇게 확 늘리지를 못했고, 그러니까 컨텐츠로만 시청자들을 끌어오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, 다들. 뭔가 그 기존의 자기의 그런 그 SNS, 팬심 이런 거를 갖고 시작을 하면 순식간에 붕뜰수 있어요.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. 그래서
이런 피해 때문에 나는 몇 년째 이나 유튜브 영상 본격적으로 올린 거한 7년도 넘었는데,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을 한 거는 몇년 전이지만, 이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 이런 것도 못하고, 그냥 혼자서 진짜 여기까지 이렇게 커온 거예요. 7년 동안 이런 얘기 거의 못했어요. 근데 진짜 아파요. 나 지금도 아프고, 이번에 이번 PPT 정리하면서도 진짜 아파가지고, 원래 나 오늘 하루 쉬고 싶었어. 하루 쉬고 싶었을 정도로 힘들었는데, 그것 때문에, 하지만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내 가슴속에만 놔둘 수는 없었던 거예요. 가해자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. 왜냐면 가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대놓고 비난을 했다가 이거에 대해서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 나 지난번에 나내 학폭 피해를 입었던 이 영상 그거 얘기했던 적 있죠? 그 2시간짜리 영상이었어요. 그 2시간짜리 영상이었는데 그 2시간짜리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은 거야. 생각해봐요. 2시간 동안 개고생해서 만든 컨텐츠인데 거기에다가 그 노란 딱지가 붙었다고 생각해봐요. 그 영상 냅두고 싶겠어요? 진짜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었어요.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을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고백을 하는 그런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으면 누가 방송하고 싶겠어요? 그래서 내가 이번 영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가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실명 언급은 안 하고,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. 하게 되면 너무 유추가 쉽거든. 특히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, 그래, 그런, 그, 유명해, 강연으로 유명했던 분들 몇분 있거든요? 그런 분들의 행사에 내가 언젠가부터 안 나갔을 거예요. 그 이유가,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그 유명했던 연사분들을 알거든. 어떻게 알고 그 행사에도 몇번 왔던 사람들이거든.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다 끊어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사실 그 유명했던 그 인플루언서들의 강연들을 그 이후에 내가 안 가게 된 거야. 좀 안타깝죠, 그게. 그래서 이번 컨텐츠 준비하면서 진짜 막, 지난밤에 이거 PPT 만들어 놓고, 이 PPT 만들어 놓고, 그다음부터 내가 진짜 하루 동안 멘탈이 뒤틀렸던 거예요. 하루 동안 멘탈이 뒤틀려가지고, 진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남아있고, 앞으로도 내가 이제, 그런 스포츠 기사를 쉽게 못쓸 수도 있고요. 책 원고 쓰고 있거든요. 지금 내가 그 사심 역사에 대해서 책을 출간할 생각도 있고, 또 다른 그 컨텐츠를 아예 책을 출판할 거를 의도를 하고 시작할 컨텐츠가 있는데, 그거는 아직 손도 못 댔고, 지금 사심 역사와 관련된 책은 내가 지금 프롤로그밖에 못 써놨어요. 그 이유가,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또 누군가 나를 괴롭힐 것 같다는 생각에 그게 내가 무서운 거예요.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인생 끝낼 순 없잖아. 난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.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
지금까지 이렇게 후유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. 자, 오늘 이 스토킹과 사이버 불링, 그리고 그 범죄자들의 처벌에 관한 법률까지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,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보고 내가 그동안 이 피해를 입었었던 거에 대해서 사실 너무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나도 노란딱지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릴게요. 사실 그 실상을 아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,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내가 내 입으로 뱉어내는 것도, 내가 내 입으로 뱉어내는 것도 싫어요. 나도 사실 지난밤에 그것 때문에 한번 울었고, 나도 내가 너무 힘들어 했고,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어딘가에 그냥 묻어놓고 싶어요. 법적 분쟁 이런 것까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어. 돈도 모자라고. 그런 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. 혹시나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, 내가 누군지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. 굳이 나한테 또 연락을 할 필요는 없어요. 연락을 다시 받는 것도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거든? 그냥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더라도, 제발 남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. 물론 이제 나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밟혀도 꿈틀하는 이 지렁이처럼 어떻게든 살아남고 있는데, 진짜 어떤 사람은 진짜 극단적인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. 진짜 그런 짓 하지 마세요.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